최현준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아타이거즈 최현준입니다. 이름의 뜻? 높을 채 으뜸원 법준입니다.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23일. 태어나서 기억하는 첫 기억은? 어릴 때 살던 아파트가 기억. 그 소화동의 송원 아파트라고 거기가 기억이 나요. 지금 가장. 태몽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장래희망?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꿈꾸는 거였어요. 축구를 가장 먼저 접했고 축구를 좋아해서. 그래서. 네. 고향이 태어난 데죠. 광명. 예. 혈액형은? O형. MBTI. 원래 ENFP였는데 ENFPT.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J로 바뀌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바뀐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좀. 나의 성격은? 활발하고 좀 재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키워 몸무게는? 177.8에 지금 몸무게는 70. 9.8? 많이 빼셨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빼신 거예요? 입대하기 전보다는 한 4, 5kg 빠졌고 군대 있을 때보다는 한 10kg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인내심? 몇 사이즈? 일반 신발은 270이고 야구화는 265를 신어요. 신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눈? 별명? 이번에 그 소크라테스가 앵무새라던데. 그게 뭐 거기 쪽에서는 좀 말 많은 사람 앵무새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테스랑 벌써 말 그렇게 많이 했나요? 그냥 이렇게 뭐 바디랭귀지 뭐. 오늘의 TMI? 오늘 집에서 씻고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야구장에서 씻는데 집에서 씻고 나왔어요. 취미는? 핸드폰 게임. 예. 어떤 게임? 롤토체스 같은 거? 머리 쓰는 게임. 플래티넘이에요. 좋아하는 TV 프로는? TV를 잘 안 봤었는데 유재석님이랑 막 이미준이 나오는 게 뭐였더라? 놀면 뭐하니? 네, 놀면 뭐하니. 인생 드라마 혹은 영화는? 인생 드라마는 너 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예전에 그 너무 옛날인가? 이보영 배우분 나온 거. 영화는 신과 함께. 좋아하는 영화는? 요즘에는 권은비 씨 좋아해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그 봄봄봄이라고 보람 누나 노래인데 맞나 제목이 정확히? 아무튼 그거 들어요 요즘. 요즘 내 삶의 낙은? 야구 다시 이렇게 와서 하는 그게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그냥 고기면 다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다 좋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은? 당근 들어간 거 싫어. 카페에서 자주 시키는 메뉴는? 무조건 스무디. 과일 주스나 스무디, 커피 아닌 건 다 좋아요. 내가 커피 쓴 걸 안 좋아해서 아예 잘 많이 못 먹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은? 아이스티? 시원한 걸 좋아해서. 전화도 문자? 문자. 지금 내 카톡 프로필은? 없어요. 좋아하는 계절? 가을.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빨간색을 좋아해서 기아팬이었고 그냥 그렇게 빨간색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평소 기상 시간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기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핸드폰 확인하는 거? 1시에서 2시 사이인 것. 잠들기 전 하는 것. 핸드폰. 나의 잠버릇은? 전에 많이 뒤척였는데 요즘은 안 뒤척이는 것 같아. 수면력 vs 식욕. 둘 다 없는데 수면력 그나마. 내 외모는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평균은 하는 것 같아. 기아 선수단 내에서 네. 베스트 스윙이랑 누구는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범수랑 규성이랑 우성이 형. 그 세 명이요. 본인보다 높다고 했어요. 네, 그 제가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럼 기아에서 외모 5번 타고. 아니 그 아니고 제가 그 세 명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베스트는? 형우 형, 현종이 형, 선빈이 형. 그 세 명이 제가 봤을 땐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답고. 아니 얼굴로만 뽑고 야구 빼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하와이. 그냥 가보고 싶어요. 야자수 보고 싶고 그림을 많이 봐서. 가보고 싶어요. 무인도에 딱 세 가지 가져갈 수 있다면? 핸드폰, 샤워도구, 옷. 먹을 건 안 가져가요? 먹을 건 거기 뭐 물고기나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사냥도구 이런 것도 없고. 그 만들면 되지. 나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일단 씻고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되니까 충분히 나머지는 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집 사고 차 사야지. 보물 이론은? 요즘은 그 팬분들이 그 모아 주신 모아놓은 선물이랑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요즘 제일 아끼는 것 같아요. 사진부터 편지랑 뭐 선물 막 많이 모아놨는데 제 기억에 종이학도 있었고 불드론 액자 이런 것들. 제일 자신이 멋있을 때는? 야구 잘할 때? 요즘 고민이 있다면? 요즘 고민 야구에 대한 고민이랑 팀 성적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나의 흑역사. 예전에 막 이상한 거 시켜서 사진 찍히고 예전에 막 인스타로 제가 어릴 때 막 올렸던 게 있어요 막 그런 게 조금. 네, 좋게 봐줬는데 좋게 봐주셨는데 팬분들이랑 사람들은 저는 너무 뭔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배워본 운동은? 배드민턴이랑 축구. 어릴 때 동아리 같이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상무에서 축구 선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거의 다 친해서 상무 축구 선수들 초대해주면 무조건 가기로 했어요.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 매일 야구를 틀어놨어요. 기아 야구를. 그 아마 큰 그림인 것 같아요. 내게 야구랑? 늘 해오던 친구 같은 그런 느낌? 나만의 루틴? 루틴 없는 것 같아요. 뭐 야구적인 루틴 말고는 징크스 이런 걸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건 없어요. 야구적인 루틴은? 그냥 뭐 연습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매일 똑같이 타석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건 똑같이 그냥. 내 좌우로? 한다면 한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뛰는 거? 100m 달리기 몇 초? 예전에 11초 딱 플랫까지 뛰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한 11초에서 12초 사이는 뛸 것 같아요. 등번호의 의미? 등번호는 제가 추찬 선배를 엄청 좋아했는데 같이 야구 해보면서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너무 멋있게 우러러보는 선배였는데 그래서 단 것도 있고 그리고 입단했을 때 1번, 6번을 달았었는데 그게 합치면 16번이라서 그냥 달았던 것 같아요. 등번호 앞으로도 계속 안 바뀌나요? 바꿀 의사는 없어요. 팀 내에서 가장 친한 선수는? 규성이랑 범수가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입단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근데 다 친한데? 친해지고 싶은 선수? 성범이 형이랑 도영이? 네, 동성중학교 운동하러 많이 갔었는데 도영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하팀에서 가장 친한 선수는? 롯데의 손성빈 선수랑 그리고 하나의 최인호 선수 같이 상무에서 룸메이트 하느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나의 롤모델은? 형왕이 롤모델이었었는데 너무 저랑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성형은 스승님이고 NC의 민우 형, 사실 박민우 형이 제가 가장 닮아가고 싶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 때는 롤모델이 민성민 선수가 네네 성민이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투수를 계속 했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했던 투구폼도 막 따라하고 이랬는데 이종범 코치님은 투수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데 유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 한켠으로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타자 대 투수? 무조건 투수예요. 또 어릴 때 투수만 했었어서 끝내기 홈런 친 거보다 완봉승하는 느낌이 더 아직도 뭔가 여운이 있어서 투수가 더 솔직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투수했을 때 구속 몇 킬로까지? 고등학교 때 한 145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일 빨랐던 게. 지금은 한 135는 나올 것 같아요 세게 던지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질 것 같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어디 바람 쐬러 가는 그런 게 생각을 좀 없애줘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직업병은? 장소 불문하고 타격 자세 잡는 거? 그냥 어디든 다요. 도로, 뭐 옷가게, 심지어 목욕탕? 그냥 있는 가는 곳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거울이 있으면 더 그러고. 월요일을 뭐 하면서 보내는지? 그냥 쉬어요. 운동하고 대부분 휴식. 핸드폰 게임도 하고 좀 시간 있으면 카페도 갔다가 쇼핑도 하러 갔다가 이렇게. 밥 먹는데 많이 가요. 주로 어디를 가요? 삼겹살집 주로 많이 가요. 서울 식사리라고 있는데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야 그거 어디냐? 그 소설 삼겹살 서울 식사리! 이런 것을 같이 가시나요? 이거 제가 알려준 걸걸요 아마? 인생 명경기는? 아무래도 그 끝내기 홈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생각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치기 딱 전에는 막 별로 막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부담감이 많았는데 마지막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쳤던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절대 못 칠 것 같아요. 어떻게 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야구 왜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랑 배드민턴 좋아해요.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축구 선수 됐을 것 같아요. 아 축구 선수 될지는 모르겠지만 축구를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해서. 나에게 선물한? 그냥 좋은 동료들이랑 행복한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선수들이 다 타팀에서 온 선수들이랑 같이 뛰어볼 기회도 없고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군 생활 한다는 게 되게 정도 많이 쌓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입대 전에 찍었던 것 중에 아 훈련 투어 가면 일단 컨셉을 잡았어요. 지금 말을 일절 하지 않기로 조용한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말을 처음에 안 했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일단 얘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귀약한 여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비디오 감독이라? 아 이제 안 하려고요. 절대로 자의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에 이 입대 전에는 조금 너무 욕심이 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려고 한 200% 확신 갖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100% 갖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100%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서울 돌아?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좋은 학교죠. 지금 기아인과 서울 국가 너무 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그 온 친구들이 저랑 같이 뛰었던 친구들이라 고등학교 때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이라 뭔가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남달랐어요 진짜. 같이 다시 뛰게 된다는 거에 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서로 야구하기에 바쁘고 서로 다른 이런 스트레스랑 힘든 걸 겪고 있지만 열심히 지금 하는 거 묵묵히 하다 보면 꼭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챔피언스필드에서 다 같이 뛸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세븐틴이라? 아 세븐틴? 등장곡? 나에게 최유나? 스승님? 저를 다시 있게 만들어주는 스승님인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형수님이랑 친해서 형우나 선배 솔직히 있나 없나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팬분들 사이에서는 첫째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그냥 표현들이 괜찮나요? 아 저는 좋은데 형수님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형우 선배가 별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자주. 이번에 복귀했을 때 형우 선수가 뭐를 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형 선배가 너는 어느 정도 넓게 있어서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척의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를 너무 편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 촬영을 통해서 여기 뭔가 스튜디오가 되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 촬영 끝나면 뭐 하실 건데? 전력 분석 미팅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많은 응원이랑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팬분들께서 또 커피차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팀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끝날 때 성적이 그게 진짜 성적이니까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